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뻥튀비입니다. 제 YT. 자, 오늘 제가 볼 차량은 스포티지 NQ5C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들, 일단 해당 모델은 스포티지 NQ5C예요. C가 왜 들어가냐면은 NQ5는 이제 스포티지의 코드명, 이제 C는 이제 중국형, 네, C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단 유럽에서는 숏바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중간, 그 다음에 이 중국형에는 완전하게 롱바디로 나가는 모델이기도 하죠. 자, 전면부를 한번 보실게요. 중국형은 뭐가 다른지. 기존 스포티지하고 그렇게 NQ5하고 그렇게 큰 차이점은 없는 것 같아요. 라이트의 디자인도 그렇고, 네, 뭐, 범퍼의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아래쪽에, 원래는 이게 막, 원래는 이렇게 막 범퍼에 뭐 이런 리플렉트라든가 그런 부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아의 엠블럼 달려있죠. 자, 그러면은 롱바디를 하면은 어느 정도 길어졌는지 한번 보실까요? 일단 뒤를 한번 보시면은 길이가 굉장히 길긴 길어요. 근데 내수형하고 그렇게 큰 차이점은 없는 것 같긴 한데, 예. 그리고 이제 휠의 디자인은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네, 휠의 디자인은 이렇고요. 지금 비가 와서 렌즈에 비가 맞을지도 몰라서 여러분들을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NQ5C, 네, 지금 스티커가 안 바뀌었는데 P1이라고 써 있는데 위장막을 바뀐 거 보면 이제 P2로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측면을 한 번씩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어의 디자인을 보시면은 리어의 디자인도 기존의 스포티지랑 별다른 차이점은 없어요. 네, 디퓨저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게 큰 차이점은 없는 것 같다. 네, 리플레터 이렇게 달려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말로, 네, 스포티지 엄청 긴 차, 이렇게 써 있어요. 보이진 않는데, 이 차가 아까 주유구가 열려 있어서 제가, 무슨 모델일까? 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살짝 보니까, 네, 내연기관이 있고요. 뒤가 얼만큼 길어졌는지, 네,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이 도어라든가, 네, 그런 부분을 보시면은 굉장히 길었다고 볼 수 있어요. 사이즈를 한번 재보고 싶긴 한데, 이 사이즈를 잴 수가 없어서, 이제, 제 첨단 장비가 지금 집에 있는 바람에, 네,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루프를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위에 루프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자로 구멍 나면서 선루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선은 C필러 쪽에 위에는, 네,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길게 뻗어 나와 있는, 그러니까 딱 봐도 굉장히 길어 보이긴 해요. 근데 이제 중국형과 내수형과 차이점이 어느 정도 긴지 그게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그게 좀 그런데, 지금 육안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길어 보입니다. 엄청, 예,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길어 보이죠. 자, 여러분들, 스포티지 실내 추가합니다. 이 기어봉 보시면은 이쪽에 버튼 스위치류가 좀 바뀌었죠. 변경됐어요. 스타트 버튼이랑 밑에 보시면 아실 것 같고. 그리고 원래는 이제 기어박스 옆으로 열선 시트랑 펌프 시트가 따로따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같이 통합으로 이렇게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핸들 모양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하고 이렇게 똑같이 진행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중국형 스포티지 NQ5C를 살짝 리뷰를 한번 해봤어요. 외관상으로만 살짝 리뷰를 해봤는데, 이 실내를 살짝 보니까 뭐 커브드에다가 뭐 실내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범퍼의 성향만 조금 다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길어진, 네, 좀 길어졌다고 하는데 얼마큼 길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뭐 국내 내수형이랑 그렇게 큰 차이점은, 왜냐면 국내 내수형 자체가 스포티지가 너무 길게 나와서 큰 차이점은 없는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비가 오는데 비를 맞으면서 지금 하고 있느라고,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누르지 마시고요. 들어가세요.